어서와 오빠. 안녕하셨어요, 숙모님. 그달 안녕하지 못하답니다, 조카님. 삼촌은 아직이야? 오빠보다 먼저 와있어. 야, 신혼 확실히 지켜주시는데? 저녁 먹고 갈 거지? 주시면 먹어야죠. 고모는? 방에 계셔. 꽃 이리 줘. 내가 꽂아서 엄마 방에 갖다 둘게. 어, 왔어? 어, 고모 좀 메꿔 올게. 그래. 고모! 어? 웬일이야? 아버지가 가보라고 했어? 아니요, 제가 고모 뵙고 싶어서 왔어요. 반갑지 않으세요? 잘 왔다. 나가자. 진짜 몸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프다고 생각하면 전신이 다 아프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멀쩡해. 그러시지 말고 운동도 좀 하시고 좋은 구경도 하고 그러세요. 고모 뮤지컬 좋아하세요? 저랑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실래요? 말이라도 고맙다. 아이, 그러지 말고 가요. 저 뮤지컬 아주 좋아해요. 거의 안 본 게 없어요. 생각해 볼게. 아유, 넣을 줄 알았으면 저녁 준비할 걸 효진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냥 맡겨뒀는데. 아, 효진이 솜씨 좀 보고 싶은데요? 반찬이나 제대로 올려놓을지 모르겠다. 엄마, 오빠가 꽃 가져왔어요. 아우, 이쁘다. 고마워. 짠! 야, 야. 된장찌개는 처음 끓여보는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이상해요? 응? 맛있는데? 어, 아, 삼촌 입맛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내 입맛엔 맛있는데? 아이, 자, 아무거나 맛있다 그럼. 우와, 진짜 맛있어. 내 입맛에 아주 난리야. 아무거나 맛있다 그러면 나 음식 솜씨 절대 안 늘어요. 나 잘하는 줄 착각하게 하지 말아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근데 내 입맛이 이상한가? 엄마 진짜 이상해요? 어? 어, 아니야. 맛있어, 먹을만해. 아, 세상씨가 만든 음식은 무조건 칭찬하면서 먹어야 되는구나. 아, 하나 배웠어요. 자. 어, 맛있다. 이런 된장찌개는 처음이야. 아, 그만해. 내가 나중에 제대로 하면 오빠한테 자랑할 거야. 어이, 맛있다니까. 그래. 장서방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줘. 그럼 늘 거야. 자꾸 맛있다 그러고 먹어주면 요리가 자꾸 하고 싶어지는 법이거든. 아, 전 진짜 맛있어요. 사랑받는 남편 사이 되는 거 참 쉽다. 아, 된장찌개 먹지 말고 그냥 김치하고 참게장 먹으세요. 이 참게장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 이거 형수님이 가져오신 거야. 어쩐지. 엄마가 참게장 좋아하셔. 어, 그래? 그건 제가 고모를 닮았나 봐요. 저도 좋아해요. 우리 오빠도 좋아했었고 나도 좋아해. 역시 핏줄이라 닮은 데가 있네요.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이 닮는 것도 자연스럽고 핏줄이 닮는 것도 자연스러운가 봐요. 더 찾아보면 닮은 데가 더 있을 거예요. 우리 보물찾기 하듯 더 찾아봐요. 지환아, 네가 참 잘 자랐구나. 네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된 네 모습이 보이는구나. 맺힌 데도 없고 모자란 데도 없고. 장모님, 좀 드세요. 어, 그래. 된장찌개 맛있어. 이상해, 이상해. 그래도 오늘은 식사를 좀 하신 편이야. 웃으시는 것도 오래간만이고. 다 네 덕분이다. 잘 왔어. 날 봐서 드신 거라면 고맙지. 고모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어떡하든 이혼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매일 와서 기쁨조를 좀 해볼까? 그럴 수 있으면 그래봐. 내가 아무리 그래도 부 문제는 결국 두 분이서 해결하셔야 될 거야. 그래.
효진이 하고 나도 마음만 안타깝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갈게 삼촌. 아, 저 지환아, 너 미호하고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야? 삼촌까지 왜 그래? 아버지가 원하신다며. 아버지가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고 싶어. 좋아하는 여자하고 부모와 결혼하라는데 하고 싶지 않겠어? 그렇지만 내 입장만 생각할 수 없잖아. 미호는 네가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말하기 입 아파. 1, 2년 사이엔 어려우니까 그동안 축의금이나 두둑하게 모아둬. 지환아,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야. 설마 1, 2년 사이에 엄마 아버지 마음이 변하시겠어? 그건 아니라고 봐.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알았어.